누리 예산 강제 편성이 법적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면 내년 무상급식 예산은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. 학부모 부담 카드를 꺼내든 교육청이 이시종 지사의 무상급식 공약 흔들기로 맞설 태세입니다.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충북교육청이 도내 학부모와 교직원 등 12만 명에게 일괄 발송한 무상급식 설문조사지입니다. 7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지는 충청북도가 5대5 분담 원칙을 어겨 내년도 무상급식비 예산이 91억 원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눈에 띄는 건 부족분 충당 방안. 일부 유상 전환을 뜻하는 학부모 부담이 선택지에 포함돼 있습니다. 예산이 부족하면은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조금씩이라도 부담을 해서 급식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. 지역이나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돈을 메우려면 학생 한 명당 연간 6만 9천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. 더 믿을 수 있고 아이들도 맛있다고 하고 그 정도까지 다낼수 있을 것 같아서. 사실상 무상급식 종식을 의미하는 학부모 의견을 등에 업고 충청북도를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. 충청북도는 결과를 지켜본 뒤 필요하면 대응하겠다는 입장. 설문조사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됩니다. 다음 달 결과가 집계되면 무상급식 공방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